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볼을 폈으면 하는 희망을 갖자 하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힘들지만 여러분 각자가 요즘 제가 밀고 있는 문화 메이커가 되자 하는 그 운동에 동참하셔서 각자대로 양심을 담은 거 작은 거 하나라도 하루에 계속 창조해내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좋은 말이라도 좋은 생각이라도 창조하세요. 그게 좋은 염체거든요. 나쁜 염체를 오늘 여러분이 창조해 놓으시면요, 이게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인과가 별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우울한 생각 하나 해 놓으시면 그 생각 하나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 과보가 내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행위의 과보는 더 오래 갑니다. 수습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점점 말로 뱉어놓으면 수습 힘들죠. 이제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지 말아야 할말 한마디가 나가버리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깨져버립니다. 봉합해도 금이가 있어요. 본드칠을 아무리 해도 이게 금이가 있어요. 이게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만드는 게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창조 작업이에요. 그 좋은 생각이 이제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각을, 보살은 별일 없어도 자기 생각이라도 계속 자명하게 해놔야 돼요. 뭘로 하시면 돼요? 홍익보살 실전 지침 14조 있죠? 그거 제가 14개 뽑아놓은 거예요. 그 14개 중에 하루에 하나씩만 음미해 보세요. 저 기독교 분들이 성경 묵상하듯이 하루에 하나. 성경이란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성경 묵상하듯이 하루에 하나씩 음미해 보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하는 주제로 오늘 하루 재행무상과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하는 주제로 오늘 하루 계속 몰입하면서 사유하시면요. 그걸로 몰입하다가 마음이 하나로 모이니까 명상도 잘 되고요. 다른 생각 못하고 그 생각만 하면 명상도 잘 되고 기독교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참나도 만날 수 있고 또 거기서 좋은 지혜도 나와요.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그 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뿌리 내리면요. 삶이 바뀌어요. 일체는 무상하니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어제의 나도 여러분 그 나 같지 않지 않으세요? 과거의 나는 이미 나 같지 않아요. 전생 같죠. 나 같지가 않죠. 나한테 이게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는 게 그런 실감이 잘 안 나죠. 제3자 입장에서 쭉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벌써 기억 속에 내 생은 벌써 그렇습니다. 과거는. 그러니까 과거는 좀 내려놓으시고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 우주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일체 쾌고라는 원리도 아신다면 꼭 내 뜻에 맞게 우주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또 받아들이시고 미래를 맞이하시면 에고는 왜 그게 유리하냐? 에고는요 미래에 대해서 과장시켜요. 별거 아닌 것도 과하게 기대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도 과하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거기 너무 끌려가지 말고 사시라는 거죠. 좀 양심적으로 사시기가 좋습니다. 정신 늘 챙기고 깨워서 바르게 살기 아주 좋습니다. 그 물건 하나 택배 시켜놓고 우주를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요? 택배 오면 확 포장지 뜯을 때까지 딱 좋죠. 뜯고 나면 집에 있던 늘 있던 그게 돼요. 집에 물건이 하나 늘었어요. 재밌죠. 고깃불 맛보기 위해 또 하나 시켜야죠. 자, 근데 이게 사는 재미라 저는 그 제 얘기를 너무 과장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아이고 어쩌나 내가 과거에 집착해 버렸네 이러지 마시고 과거는 자꾸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쪽으로 관리를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지 않는 쪽으로 관리를 하시면 아주 안 하시면 또 재미가 없어요. 사람 사는 맛은 또 과장과 이런 집착이죠. 저는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맛이 재밌죠. 이건 참나가 못하는 거잖아요. 인간만의 이거는 그겁니다.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세요. 희노애락 다 누리세요.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참나만 존재해야지 뭐하러 사람이 존재합니까? 사람이라는 거는요 실수도 하고 이런 재미예요. 여러분이 이미 부처라고 생각하면 실수해도 여유롭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재벌 2세면 여유롭죠. 알고 사시면. 근데 지금 모르고 살면 늘 막 조급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제가 10년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너무 공부만 하라고. 그 말 해주고 싶어요. 막 될까 안 될까. 이 일이 진짜 될까 안 될까로 막 너무 가슴 졸인 거 생각하면. 그런데 또 그런 게 없어도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생성을 잃지 말자.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희노애락, 여러분 실수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좌절하고 인간만이 맛보는 걸 맛보실 때요, 뿌듯해하세요. 야, 이거 참 나는 맛 못 보는 건데. 내가 인간이라 그래도 이런 맛을 보는구나. 비로자나불은 맛 못 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본래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유를 갖고 한편으로는 좀 인간계 좀 맛보셔도 돼요. 뭐라고요, 그게? 욕심이 뭐라고 그거랑 싸웁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수준이죠. 그런 욕심을, 희노애락을 지혜롭게 관리하실 수 있는 경영 능력, 경영 수준이 되는가?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니, 회사, 그, 여러분이 CEO인데 회사 직원들이 수준 미달이라고 계속 탓하고 계시면 회사가 망하죠. 그런 사람들을 경영해내는 게 여러분 임무죠. 히딩크가 한국 선수들 딱 보고, 아, 이건 아닌데 했다가도 뭐, 그래도 장점이 있을 것이다 찾아서 한국 축구를 또 세계적으로 끌고 가고 했잖아요. 그런 경영 능력을 배우시라고요. 주어진 현실.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참나는 부처고 신이거든요. 여러분의 한 부분은 신이고 부처예요. 한 부분은요. 여러분 철저히 중생입니다. 침팬지보다 더 악랄할 수 있는 침팬지 윗단계의 짐승이에요. 자, 이 두 개가 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살타죠. 한편으로는 이미 깨달았고 한편으로는 철저히 깨달음과 먼 존재예요. 이 두 개를 껴안고 살아가는 그 경영 능력을 보는 겁니다. 짐승성이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의 경지는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 저 사람한테는 뭐 침팬치 아니라 뭐 뭘 맡겨도 이 사람은 침팬치한테 뭐 양심 가르칠 사람이군. 고 경영 능력이 있냐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션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 투자를 안 해요. 지금 시간 너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생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요 되게 소중하게 써야 돼요.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포기도 하지 않는 그 중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길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멋진 작품 만들어 보자 하는. 저는 항상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불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인용해 드린 거지 전 불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평생 살아오고 실험해서 느낀 자명한 거예요. 요 내용에 부합되는 경전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한테 불교 아니라고 욕하지 마세요. 원래 불교 아니니까. 저한테 저건 불교 아니다. 불교 아니라고 해도 좋아요. 뭐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교냐 아니냐가. 자명하냐 아니냐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너 실험 결과 틀렸어 라는 말이 저한테 오면 충격을 받겠죠. 제가. 뭐 이게 내 실험이 틀렸다고? 이건 충격인데 넌 불교가 아니야. 힌두교야.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럼 그분들 입장이고 저는 제 실험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주에 대해 다 실험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실험해본 영역에서는 자명하더라 하는 그 얘기만 드립니다. 그래서 불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놀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실험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했네. 그게 충격이죠.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실험이 있었네 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선배 연구자들의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어느 내 라인이라서 그 종파 거 과장에서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진짜 훌륭하다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훌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원불교 훌륭해. 그럼 보편적 입장에서 원불교에 훌륭하고 자명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또 들으시고는 역시 우리 교주님이 짱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화엄경 읽고 감탄했다고 해서 역시 우리 불교가 짱이야. 기독교는 안 될걸. 이런 생각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탐진치를 왜 거기다 밥 맛있게 했더니 왜 거기다 죄를 뿌리세요. 탐진치에 죄를 왜 뿌리세요. 즐기세요 그냥. 요거 하나를 못 즐기세요. 이런 자명한 얘기 하나를 못 즐기시는 그 여유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 문제를 푸는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세상이 요 정도 사는 것도 참 신기하다 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 제가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양심이 다 잡아주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신이 그래도요. 우리 내면에서 뻘짓하지 말라고 뻘소리하지 말라고 잡아주니까 요 정도 지금 우리가 점점 빼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만 욕심이 강했으면 확 뭐가 나옵니다, 사람은.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근원에 신성이 있다는 걸 굳게
믿고 체험해 보세요. 저는 믿음은 여러분 약 복용하실 때 믿고 드시지 안 믿고 그 약을 어떻게 먹어요? 의사 믿고 드시는 거죠.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약 먹는 데까지. 먹고 난 뒤에는 효험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근데 계속 믿음으로 드시는 분 있죠. 그 약 진짜 효과 있어. 몰라. 좋은 거래. 그러면 좀 뭔가 불안하죠. 사실 약 끊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상태의 신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과감히 한번 약도 끊어보시기도 해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중독돼서 드시고 계신데 먹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안 먹어도 살 수 있을걸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나요? 효험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검증하면서 얘기 좀 하자는 그 말이 그렇게도 위태로운 말이고 위험한 말이라면요. 지금 인류 수준이 참 문제가 있다. 한국 불교 특히 각성하셔야 되고요. 그 왜 뭐가 안타까운지 아세요? 한국 불교? 저 한국 불교 지금 교단 자체는 저는 소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초기 불교 모델이거든요. 그게 이제 좀 변형은 됐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형태는 가지고 왔어요. 초기 불교 모델이라 저는 엄청나게 더 개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런데 그 모델도요 좋은 모델이에요. 원래 왜 그러냐면요. 석가모니가 지금 몽골족으로 추정되는 이유가 아리안족들은요 철저한 제국을 만들었어요. 상명하달의 제국을 만들었는데 몽골족 국가들은 그 당시 인도 북부 쪽에 다 공화국 형태였어요. 여러분 스타워즈 보면 제국과 공화국이 싸우죠. 뭔 차일까요? 제국은 황제 아래 다 이렇게 아주 딱 독재 체제가 만들어지죠. 공화국은요 여러 합리적인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해 갑니다. 의회가 생명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인도에도 똑같아요. 강대국들은 이미 이제 돈 맛을 알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제국화돼요. 그리고 가난한 당시 몽골족 국가로 추정되는 나라들은 다 공화국 체제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이 망해가죠, 점점. 그런데도요, 토론이 잘 되고 자명하게 굴러갔던 공화국들은 거기서도 살아남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마경 때 읽어드렸죠. 그런 나라 나오는데, 밭지국인가요? 밭지? 예. 그런 나라. 그 강대한 제국에서 그 밭지를 치려고 부처님한테 의중을 떠봐요.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는데. 안한한테 그 나라가 지금도 회의를 잘해서 국정을 운영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안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그 내용들이 회의를 잘하고 서로 존중하고 예, 서로 그 의견을 잘 자명한 거를 취합해서 올바른 말을 옳다고 여기는 문화만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안 망할 거다.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그 제국에서 못 칩니다. 석가모니 의견을 참고해서 그 나라를 공격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일곱 가지가 있죠. 그 일곱 가지를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게 석가모니 교단이에요. 석가모니 교단은요, 어떻게 보면 몽골족의 경영법을 당시 인도에서 구현한 하나의 조직체였어요. 공화국 모델의 조직체였어요. 그게 인도의 그 강대한 제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서 2500년 넘게 살아남았다는 건요, 그 방법이 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부처님이 엄청난 경영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만든 조직이 지금까지 살아서 전 세계에서 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금 부처님 했던 그 구절을 그대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라 경영이나 승가 경영의 기본 룰은 똑같았어요. 석가모니 입장은. 회의해가지고 자명한 의견이 자명하게 인정받고 있는지 다른 얘기 안 하더라도 자명한 얘기는 수용하는지 존중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지금 한국 교단이 저는 문제 생겼다는 게 한국 교단이 그 대승적인 교단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승적이진 않아요. 제가 출가가 저는 수평이 돼야 대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멀었지만 초기 불교 때도 그건 안 됐어요. 출가자 위주였지. 그러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대승적인 경영 방법이 지금 계승돼 오던 거는 그거는 전승됐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그게 전승됐다면 지금 한국 불교가 이런 말 안 들었을 것이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인들은요 꼭 몽골적이다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성인들은 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서로 자명한 거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이 만든 조직들은 다 초창기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내려오다가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변질된 것도 안타깝지만 그 더 대승적으로 나가야 할 판에 기존이 좋은 것도 못 지키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위기가 기회라고 이왕 위기가 왔죠.
기존 거 한번 깨려면요 이기가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산업화되면서 전통 한번 다 날아갔죠. 덕분에 좋아진 게 뭔지 아세요? 신분제가 싹 날아갔습니다. 돈이 대신에 이제 지배하고 있지만 기존 신분제 나쁜 점은 한 일거에 사라집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오면요. 본질만 보이고요. 주변적인 건 다 부질없는 거는 나아집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서 포기할 건 포기하게 돼요. 그때 본질만 잘 챙기면요. 또 다시 더 거듭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거 보기만 해도 막 눈물 나죠. 집에 있는 후라이팬 하나도 눈물 나고 일단 불났다 하면 뭐 집으실래요? 본질만 보입니다. 빨리 돈가방 챙겨 나와야죠. 자, 나머지 사면 되잖아요. 자, 뭐냐면 인간은요 위기가 안 오면 본질과 이런 말단을 구분을 잘 못해요. 우선순위를 잘 못 부여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딱 본질이 보여요. 그런 각오로 지금 한국 불교 위기라고 할 때 본질을 딱 보시면 돼요. 본질이 지금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안에서 그런 자명한 회의가 안 된다는 거. 예, 양심적인 회의가 안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조직체가. 그리고 출제가를 가르는 그런 말론 대승을 부르짖으면서 끝없이 이 스님만이 더 높은 존재라는 그런 걸 강요하고 있지 않나. 제가 아는 분이 거기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스님들끼리 모여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넌 신도들이 믿음이 없네. 그러니까 그랜저밖에 안 사주지. 자기는 BMW 받았다고 서로 자랑하는. 미친 거죠, 이런 분들. 저한테 뭐가 안 들어와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니고요. BMW냐 그랜저냐 가지고 서로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뜯어고칩시다 하는 거죠. 희망이 있으면 많이 뜯어고치면 되죠. 뭐 문제예요. 겁내실 거 하나도 없어요. 겁나신다는 게 여러분 이미 기존 조직에 세뇌돼 있다는 기득권들의 논리에 세뇌돼 있으니까 겁이 나요. 우리가 감히 기득권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무서운 이런 세뇌가 있어요. 영화나 뭐 보세요. 기득권들은요 쉽게 못 죽인다는 게 전제돼 있죠. 악당을 잡아도 악당은 쉽게 안 죽을 것 같아요. 왠지. 이번에 제이슨 본 영화 봤는데 악당을 못 죽일 것 같더라고. 진짜 못 죽이더라고요. 아, 그 약한 애들은 그렇게 빨리 해치우고 한 방에 끝내다가 진짜 악당 강자를 만나면 좀 시간 끌다가 처치해야 되니까도 그러겠지만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빨리 처치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위축됩니다. 사람. 주인공도 위축돼요. 저는 그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로잡자 하는 기분 좀 내게 영화에서라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거기서도 왜 위축돼야 되냐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강자랑 못 싸워요. 위축돼서. 기득권하고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보고 들은 모든 문화가 그 사람들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기득권은 기득권이라서 강한 거다. 이런 게 딱 박혀있어요. 저는 그런 것부터 몰라 하시라고 봐요. 자명한 건 자명한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살들은 육바라밀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육바라밀 안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방향으로 선동하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 안에는 그런 자명한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육바라밀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진도 나갑시다. 지금 10지까지 와가지고 제가 막 딴 얘기하고 있으면 진도 좀 무섭게 뽑아볼까요? 막 3개씩 나가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십지보살이 등극하는 취임식이죠. 등극하는 그 장면이라 쭉 이야기예요.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또 막상 다치면 모르는데 한번 보시죠. 지난번 3번부터 한번 읽고 갈까요? 3번. 보살은요 십지경지에 이르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덕, 십지까지 닦아놓은 공덕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0레벨에 올라오셔서 이러한 일체의 삼매에 들어가고 그 전에 얘기가 수많은 삼매 얘기를 했죠. 다양한 모든 삼매, 참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삼매입니다. 독서하면 독서 삼매예요. 깨워서 독서하면 독서 삼매예요. 깨워서 보시하면 보시 삼매예요. 깨워서 인욕하면 인욕 삼매예요. 그냥 생으로 인욕하면은 여러분 에고로 하는 인욕은 힘들죠. 억지로 참아야 되니까. 예, 온몸이 막 치가 떨리는 그런 인욕 말고요. 인욕 삼매, 깨워서 삼매. 보시, 정진, 깨워서 정진, 정진 삼매. 다 삼매입니다. 육바라밀에다가 다 삼매 붙이시면 다 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삼매를 얘기했지만 전 제가 권장하는 삼매는요. 육바라밀로 하는 삼매예요. 선정은 그 자체로 삼매죠. 지혜, 반야 삼매. 진리를 삼매 상태, 깨어서 삼매 상태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걸 음미하고 하는 반야 삼매. 올바른 판단을 깨어서 내리는 반야 삼매. 예, 보시 삼매, 인욕 삼매. 그런 삼매를 닦으셔야지 중생도 좋고 나도 좋지. 그냥 삼매만 닦으시면 여러분만 좋아요. 예. 가족들 얼굴에는 수심이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이 방에서 깊은 삼매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면요. 가족들은 진짜 저 내다 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거기다 막 미소까지 짓고 계시면 더 꼴보기 싫겠죠. 자, 이게 하나의 그것만으로는요. 올바른 인간관계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경영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부정하시고는 어떤 문제도 안 풀려요. 여러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실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인간으로 이 우주에 살아가실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세요. 남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이 도를 못 끌어다 쓴다. 다 부질없는 도입니다. 그래서 명상도 무조건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보살의 목표가 뭐죠? 자리이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내가 좋으려면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를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모두가 좋으려면 하와중생, 내가 얻은 거를 반드시 중생과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와서 공유가 난리죠. 이게요, 2000년 전에요. 추계시대에 왔을 때 성자들이 보여준 추계시대 성자들의 특징이 공유입니다. 공유. 요즘 분들의 모델이에요. 그대로. 지금 시대적 과제도 비슷하고요. 그 문제를 푸는 해법도 똑같습니다. 그 시대 선배들의 그 답을요. 우리가 참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요. 답이 뭐였냐면 공유였어요. 공유.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보리. 보리는 정보입니다. 영적 정보죠. 우주적 정보를 찾아서요. 하와 중생한테 어떻게 하자 그랬죠? 중생한테 예, 공유해요. 공유. 이 양반들이 달라고 안 해도 주라는 거예요. 공유는 그런 거죠.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풀어라는 거예요. 공자님은 뭐라고 했죠? 이 시대에. 예. 나는 배우는데 배우는데 실증 안 냈고 남한테 가르쳐주는데 교화하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딱 요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쪽이 지혜고 이 얘기를 공자가 하니까 제자인 자공이 딱 받아치는 게 배우는데 실증 안 냈으니 지혜요. 남 가르쳐주는데 게으르지 않았으니 예, 자비죠. 인자하시네요. 사랑이시네요. 지혜롭고 사랑인하니 성인이 성인 맞네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맹자에 나와요. 공자랑 자공의 얘기지만 맹자가 이걸 인용하면서 이 얘기가 나와요. 자. 요즘 정보화 사회의 제일 모델 아닌가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보를 창조해내고 기존의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예, 정보 간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조해내고 그걸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쉽게 오픈했다는 거죠. 이게 성인의 모델이고 이게 추계 시대에 등장했던 성자들의 특징입니다. 공유했어요. 기존에 브라만 계급은 그 계급이 독점했어요. 우파니샤드까지도 여전히 그 공유가 활발하게 안 됐어요. 그런데 우파니샤드란 뜻 자체가 스승 곁에서 비법을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 풀어버렸단 말이죠. 공자님 그 전에 그 계급 그 신분만 배우던 그 정보를요 사라고 하는 공자님 때도 획기적입니다. 다 비슷해요. 우파니샤드 시대 사문이라고 하는 계급을 초월한 학당들이 생겨났죠. 춘추전국 시대 때도 신분 계급을 초월한 학당이 생겨났어요. 그게 사집단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학당이 생겨났을 때 공자님은 논어에 나와요. 일정한 그 학당, 그 학비만 받고 계급 불문하고 신분 불문하고 모두 제자로 받았다. 신기하지 않나요? 심지어 이 두 양반은 살았던 시대가 똑같습니다. 지구에 같이 살았다고요. 재밌잖아요. 인류에 제일 그 영향을 준 두 양반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게 이게 되게 신기한 시대죠. 그 앞 시대에 노자 살았죠. 또 부처님 그쪽도 또 그쪽에 우파니샤드 도인들 힌두교에도 도인들이 나오고 부처님도 또 도를 펴시고 자 지금 이 시대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기존 신분제가 자본주의로 날아가고요. 돈으로 날아가고 전 세계가 단일 시장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지식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다시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지식을 어떻게 창조할 거냐. 지식, 이게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지식 산업 시대가 왔다 막 주장한 분도 나올 정도로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홍익학당이 나온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우리가 임의로 움직인 게 아니고 다 결이 있어요. 인과 따라 진행되지 함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당이 해야 될 임무도 뭐죠? 영적 정보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또 창조해내고 그거를 기존에 있는 것 재발견하고 또 그 정보들을 엮어서 또 기존에 없던 정보들을 창조해내고 그거를 공유하자는 거죠. 그래서 또 물질명이 받쳐주니까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할 수도 있는 시대가 왔어요. 더 이게 그 예전 성자들이 했던 시대보다 더 활발하게 뭔가 이 보살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요? 요걸 좀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 너무 그건 아까운 얘기다. 알면서 살아가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다는 거죠. 예전에 태어나셨으면 여러분 신분에 걸려서도 뭐 못 하셨을 수 있어요. 어느 집에 묶여 계셔가지고 활발하게 바깥 마실도 잘 못 나가고 이랬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돈이 준 자유입니다. 혜택도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우리를 또 돈의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우리한테 달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어우. 뭔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했죠? 자, 보살은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삼매를 모든 걸 깨워서 모든 다양한 삼매는 모든 걸 깨워서 하면 그게 다 삼매예요. 예. 그런 삼매, 그런데 이제 십지보살만이 할 수 있는 궁극의 경지의 삼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전 보살들도 뭐 수많은 삼매에 다 들었다고 나오죠. 정확히 얘기도 안 해주는 막 다양한 삼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백천 뭐 헤아릴 수 없는 삼매, 무량한 삼매. 자, 삼매의 본질은 참나와 합일된 겁니다. 불성과 합일된 거예요. 그래서 불성과 합일되는데, 자, 누가 제일 불성이랑 친할까요? 자, 여러분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이 영적 유전자가 있다고 치죠. 여러분의 에고가 결국 이 참나와 소통이 된 만큼 영적 유전자가 여러분 내면에서 발현되겠죠. 이 발현된 만큼 여러분은요, 이 본성에 대해서 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견성은요, 일지견성, 이지견성 쭉 있어요. 그 전에 또 학당식으로 말하면 이제 8급견성부터 쭉 있어요. 급수부터 단까지 다 견성이에요. 다 본성은 봐요. 근데 이 레벨이 다른 게 뭘까요? 본성이 변한 적은 없는데 이 본성이 여러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 본성은 여러분한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육바라밀을 못 하시면요. 참 육바라밀의 속성을 지닌 견성은 못 하신 거예요. 참나는 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본 참나는 고요함, 텅빔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참나는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안에서 구현되는 참나는 계속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잘하게 돼서 된 뒤에 보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는 게 보여요. 이게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과 에고가 협업이에요. 참나와 에고가 협업을 해가는 중에 에고가 성숙한 만큼 자, 에고가 성숙한 건 뭐라고 하죠? 보신이요. 참나 자체는 뭐라고 하죠? 법신이요. 그냥 진리 자체예요. 진리 자체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이 축들이 변하지 않는데 보신은요, 이건 과보잖아요. 카르마란 뜻이죠. 카르마의 몸이기 때문에 에고의 수준은 8급부터 저기 이제 지금 이 10지까지 변해갑니다. 그렇죠? 에고는 계속 변해가죠. 에고의 지혜와 에고의 이 자비 두 개만 말씀드리면 요 이제 이거는 무지가 깨진 정도죠. 요거는요, 아집이 박살난 정도죠. 예. 아집이 박살날수록 지혜가 올라가고 아니, 자비가 올라가고 무지가 후퇴할수록 지혜는 늡니다. 이게 에고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에고한테 구현된 게 보신이고 진리 자체가 법신이라면 에고 수준은 그대로 보신인데 이게 등장해요. 이 에고와 참나가 만나는 이 영역에 보신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수형 보신이라고 나만 아는 보신이 있다는데 이게 그대로 법신이랑 하나예요. 법신의 다른 모습입니다. 뭐냐면 내가 현재 수용한 법신을 자수형 보신이라고 그래요.
참나 중에 내가 수용하고 있는 개발한 다시 복원해낸 만큼 참나의 지혜와 자비 중에 내가 복원해낸 그 부분을 자수용 보신이라고 해요. 이건 일반 카르마가 아니고요. 카르마 세계에 들어와 있는 법신인 거죠. 그러니까 카르마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나로 인해서 제약을 입었기 때문에 보신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자체는 법신이에요. 참나가 그래서 내가 깨달은 참나예요. 그래서 일지견성부터 견성이 계속 변해간다는 것은 일반 보신이 아니고 자수용 보신이 계속 원만해져가는 단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법신이 점점 더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지보살 가서 이분이 모든 삼매에 다 들어서 궁극의 삼매에 든다는 의미는 참나랑 제일 친해졌겠죠. 이 양반 안에서는 불성이 제일 원만하게 드러났던, 보신이 제일 원만해졌다는, 완벽하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중생성이 있는 한 완벽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다만 어떤 중생보다 제일 많이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십진. 어떤 중생들보다 제일 제대로 된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경지고, 그래서 그 궁극의 삼매, 십지보살이 정확하게 이제 되는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궁극의 삼매, 최후의 삼매라고 하고, 이 삼매를 금강삼매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다른 그 대승불교 체계에서는 부처되기 직전에 들어간 삼매를 금강삼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맛이 좀 다릅니다. 완벽한 부처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된 뒤에도 중생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한 비로자날불 부처랑은 조금 다른 보신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가장 이 현상계 안에서 중생으로서는 부처인 오묘한 경지를 얘기해요. 화엄경은 이게 맛이에요. 중생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중생 중에 중생인,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자녀 예수님이다. 마찬가지 부처님의 제일 마지가 십지보살. 근데 이때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이라는 비인격적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을 갖춘 존재 중엔 제일 부처님을 닮은 양반, 이 십지보살이니까 이분이 마지막 금강산매에 들어가서 일체의 지혜가 뛰어난 열애의 직책을 받은 지혜의 삼매에 들어가게 된다. 그 삼매 이름을 좀 풀어주자면요, 마지막 삼매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요? 모든 것에 대한 자명한 지혜를 갖고 있는 열애의 직책을 받는 그런 지혜의 삼매. 말이 길지만 이제 부처가 되는 삼매라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삼매. 이런 삼매가 현전할 때, 여러분 내면에서요, 참나랑 완전히 하나가 돼서 부처를 가장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 삼매일 때, 에고가 불성을 제일 온전히 수용한 삼매 아니겠어요? 제일 잡티 없이 그대로. 그래도 미세한 뭔가는 있겠죠. 중생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중생보다 제일 온전하게 불성을 수용하는 삼매에 들어갔을 때, 큰 보배 연꽃이 호련히 나타난대요. 그 뭔가 이렇게 보석으로 된 연꽃이 우주에 호련이 나타나.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걸 좀 판타지 영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요즘에 첨단 그래픽으로 보배 연꽃이 호련이 나타난다. 그 꽃은 광대하여 백만 삼천 대천 세계처럼 크며,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삼천 대천 세계만 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우주가 천 개. 그 천 개가 또 천 개, 그 천 개가 또 천 개 하면 삼천 대천 세계거든요. 그럼 이게 삼천 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한 10억에. 거기에 또 백만을 다시 곱합니다. 그런 세계처럼 그 꽃이 우주를 가득 채웠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이게 과장이 세요. 인도 분들은. 말이 세니까 좀 우주에 꽉 찬 그 연꽃이 우주를 다 채울 때 온갖 신묘한 보석으로 사이사이 장엄한데, 보석이요,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들로 그 연꽃이 채워져 있는데, 이 연꽃은 일체 세간 경계를 초월하여 출세간의 선한 뿌리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연꽃이 어디서 왔느냐? 자, 출세간의 뿌리는 뭐죠? 자, 에고의 세계는 세간입니다. 출세간 어디죠? 참나요. 참나만이 출세간이에요. 참나 안에 있는 선한 뿌리로부터 나왔다니까. 지금 육바라밀의 근본 진리요. 땅콩 먹은 게 목에 뭔가 남았나 보네. 자,
출세간에 선한 뿌리는 뭐죠? 온 우주를 낳은 진리 그 자체죠. 진리로부터 연꽃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내가 닦은 카르마로 나왔다가 아니라 세간에서 닦은, 여러분이 닦은 카르마 때문에 이 연꽃이 생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원해낸 그 법신으로부터 이 연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출세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연꽃으로 상징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거 상징하는 건 뭐죠? 여러분이 불성을 온전히 체득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출세간의 불성을 현상계에서의 노력을 통해 여러분이 온전히 수용했다. 그게 연꽃이라는 상징물로 나타난 거죠. 이 연꽃은 일체 세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출세간의 선한 뿌리에서 생겨난 것이며 모든 만법이 환영과 같은 성품을 아는 온갖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뭔 소릴까요? 참나에서 나툰 환영이라는 겁니다. 만법은 원래 다 참나의 나툼이죠. 이 연꽃 또한 만법의 나툼이, 참나의 나툼이다. 환영처럼 이 홀로그램처럼 참나가 현상계에 작용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 연꽃은 항상 광명을 뿜어내며 법계를 두루 비추며 모든 하늘에도 없는 어떤 하늘에도 없는 것이다. 이 연꽃이 지금 상징하는 건요, 참나가 만개했다는 겁니다. 참나 안에 있는 보세요, 육바라밀의 이 속성이요, 이 사람 안에서 제일 잘 드러났다는 걸 상징합니다. 온 우주를 꽉 채울 연꽃을 마음에서 피웠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 이 연꽃이. 그래서 이거는 이 출세간으로부터 나타난 만법이 참나에서 나타나듯이 출세간에 이 비로자나불 자리에서 피어난 꽃핀 연꽃이다. 상상을 하셔야 돼요. 보배 연꽃은 십지보살이 이룬 육바라밀의 성취를 상징하는데 이 연꽃은 육바라밀의 근본 실상에 뿌리를 둔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의 실천에 의해 이루어진다. 육바라밀의 보세요. 육바라밀의 이 근본 실상에 근거해서 우리 에고가 육바라밀대로 살아가죠. 보편법칙에 따르게 되죠. 근본 실상에서 뿌리를 두고 보편법칙 현실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해 나가던 그 공덕이 원만해졌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꽃이 참나로부터 온 우주를 가득 채울 정도로 피는 이 상징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꽃은 무량한 빛으로 광명하며 모든 보석을 갈무리한 창고이며 보석의 그물로 두루 덮여 있다. 뭐 더 할 말 없죠. 보석으로 잘 치장돼 있고 10개의 삼천대천세계의 미진수. 삼천대천세계를요 꽉 채우고 있는 미진이면요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주를 이루는 최소 입자예요. 미진이라는 게 그 최소 입자의 수만큼이라니까 온 우주를 다 쪼개서 우주에 있는 그 저 솔입자보다 더 작은 그 입자들의 수를 다 센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상상할 수 없죠. 그 수의 연꽃을 권속으로 삼는다. 연꽃 하나가 피더니요, 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연꽃들이 권속이라는 거는 따르는 물이라는 거죠. 그 연꽃에 따르는 그런 많은 또 연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때 보살이 최후의 삼매를 얻어 연꽃의 자리에 앉으니 몸의 크고 작음이 딱 알맞았다. 아무튼 십지보살이 그 연꽃의 중심에 딱 앉으니까 아무튼 몸이 거기에 딱 알맞게 돼서 나툼을 나타내더라 이거죠. 이게 다 상징이죠. 아무튼 참나 이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한 걸 지금 연꽃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정확히 착석을 했다. 그때 그 보살이 최후의 삼매를 얻어 자리에 앉았고요. 무량한 보살들이 또 그러면 그 이 보살을 따르는 무량한 보살들이 어디에 앉겠어요? 그 새끼 연꽃들, 그 연꽃의 권속이 되는 연꽃들에 또 다 앉더라는 거예요. 상상하면 죽이죠. 장엄합니다. 나머지 연꽃 위에 앉아서 주위를 다 둘러싸고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알을 이뤘겠죠. 저희 학당에 인간 중에 제일 이제 그 십지보살이 중심에 앉고 주변을 다양한 보살들이 에워싼 거죠.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보살들이. 그들은 위대한 보살을 일심으로 우러러보며 모두 각자 백만 삼매를 얻는다. 또 삼매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각자대로 이 십지보살을 바라보면서. 자, 여기까지 상상되시죠? 우주에 거대한 연꽃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 십지보살이 딱 제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따르는 권속들이, 권속이 되는 보살들이 또 권속이 되는 연꽃들 위에 다 앉아가지고 에워쌌다. 그러면서 다 같이 삼매에 뿅 가 있었던 상태. 다
극도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불자여, 이 큰 보살과 권속들이 함께 연꽃의 자리에 앉자마자 광명과 말과 음성이 빛과 말과 음성이요 시방의 모든 법계 모든 세계에 충만하여 일체 세계가 모두 다 진동한다. 십지보살 하나 지금 탄생할 때 지금 우주가 난리가 난다는. 나쁜 갈래가, 나쁜 갈래 여섯 가지 갈래를 얘기하죠. 불교의 육도입니다. 육도 갈래는 나쁜 갈래면 악도, 삼악도를 말해요. 지옥, 악귀, 축생. 나쁜 갈래가 모두 휴식을 취하고 오늘은 지옥 휴식 이겁니다. 오늘은 십지보살 등극하는 취임식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저기 거기도 막 건빵 나오고 군대도 막 이런 거죠. 뭔가 특식이 나오고 휴식. 오늘은 이제 삽질 안 해도 되는 걸로. 딱 그러면 그 톱 썰다가 또 오늘은 그냥 톱 면제. 불 화탕 지역이면 불 좀 꺼주고 뭐 이렇게 되나 보죠. 나쁜 갈래가 모두 휴식을 취하고 국토가 장엄하고 청정해지며 함께 수행하던 보살이 모두 모여들고 사람과 하늘 사람, 인간계와 저 천상계가 모두 천상계의 음악이 동시에 음악이 울려 퍼지며 이때 음악이 또 장난 아니겠죠. 아무튼 그래서 중생이 모두 안락을 얻고 다 이렇게 온 우주가 오늘 그냥 다 하루 공휴일이죠. 노는 날.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 불가사의한 공양이 갖추어지고 일체 부처님들이 모여서 모두 나타나신다. 부처님들까지 다 모인. 자, 근데 이게 이 말이 참 오묘해요. 이때 이 부처님들을 십지보살로 봐야 되느냐, 비로자나불이냐. 사실 십지보살은 아니에요. 십지보살도 또 따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부처님이 모인다고 화엄경에 자꾸 얘기하는데 자체 모순이 있어요.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일 수는 없고, 그럼 인격으로 그럼 부처님이 여러분이냐? 그럼 또 절대 또 그건 아니라고. 뭐냐면 십지면 이미 부처직이 받았다고 또 우겨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석가모니 가르친 대로라면 우주에는 많은 부처가 이미 있어요. 그 부처들을 대접해야 되니까 비로자나불 대신 그 부처들을 자꾸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러면 석가모니 불은 지금 여기서 십지보살에 끼느냐 비로자나불에 끼느냐. 그럼 이 양반들 말은 당연히 석가모니면 부처로 끼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처 모일 때 그 모인 분 중에 한 분이 석가모니여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십지 묘사할 때 오늘 이 자료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십지보살이 하는 일이요 석가모니처럼 지구 각 우주에 나타나서 열반에 석가모니처럼 도솔천에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서 열반에 보이고 열반에 드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해탈한 뒤에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우주에 사라지는 작업을 십지보살들이 그걸 보여준다고 또 되어 있어요. 다 모순이죠. 역사적 석가모니는 십지보살이 잠시 놔둔 거야라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또 부처들은 또 때로 등장한다고 되어 있고 십지는 또 이미 부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부처랑 또 십지는 차이가 크다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이미 십지면 부처 하는 거 다 한다고 그러고 계속 이런 모순된 말이 돌아갑니다. 이거는 화엄경 쓰신 분들이 자체로 이건 모순 속에 있는 게 있어요. 역사적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대접과 이런 새로운 교리상 나온 지금 비로자나불로서의 부처님을 자꾸 혼동시키면서 일어난 일이. 그래서 저 그건 그렇게 아셔야 되고 저 뒤에 한번 보실래요? 18번 한번 보실래요? 9페이지. 제 이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18번. 이미 십지보살이 부처의 직위로 받은 거라고는 이미 말했죠. 그럼 십지가 이미 부처죠. 18번 보세요. 불자여, 이 십지보살은 한 세계에서 도솔천에서 하강하여 열반에 도달하여 응당 지도해야 할 중생의 마음을 따라 중생들이 뭘 원하나 해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특히 뭘 원하죠? 열반에 들어가는 걸 보기로 원해요. 그럼 중생들이 그걸 원하니까 모든 부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다. 중생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나 셋 내지 미진수에 우주를 채운 그 또 그 작은 입자들의 수만큼의 그 국토에 나타나서도 또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닌다. 부처님 십지보살은 다시 이 수를 넘어서 더 무량한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또 작은 그 입자들 수만큼의 국토에서도 또 이런 짓을 하신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십지보살을 법은지 진리의 그 빛나는 구름의 경지라고 했네요. 이 구름이 상징하는 건 먹구름이 아니고요.
진리의 구름이에요. 즉 건드리면 진리의 비를 내려줄 수 있는, 비를 머금고 있는, 빛나고 벼락도 치고 비도 내려줄 수 있는 진리로 온 우주를 교화하는 구름을 상징합니다. 예, 비를 내려준다는 게 또 커요. 번뇌의 불을 끄는 비를 내려주는 그런 구름. 구름이 상징하는 게 그겁니다. 시원하게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존재. 근데 이게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구름이라고 해서 법운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하는 일이 뭐죠? 석가모니 같은 존재로 나타서 석가모니 중생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하는 거 보여주고 가시는 존재를. 예수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에 나타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하는 걸 보여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십지보살이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즉 인류에게 존재하는 모든 성자들의 행위를요, 십지보살이 결국 하는 이 업무라 하고 나타내 보이는 업무. 왜? 중생들이 그걸 봐야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상구보리를 한 걸 가지고 하와 중생할 때 다양한 우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중생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거면 뭐든지 하고 다니시는 분이 십지보살이다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지금 석가모니는 어떤 존재가 돼요? 여기서는 십지보살이 돼버리죠. 근데 또 모든 부처님들이 나타난다 할 때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부처님의 경지가. 저는 그게 모순이다 이겁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따라서 일체 부처님 하면은 제가 제안하는 건 무조건 비로자나불로 푸세요. 화엄경에서 부처님 그러면 무조건 비로자나불로 안 풀고 역사적 석가모니가 대입돼 버리면 무지가 꼬여버립니다.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자, 일곱 번째 불자예요. 이 보살은 큰 연꽃의 자리에 앉자마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멋진 장면이 나와요. 발바닥 아래에서 백만 아승지에, 이거는 뭐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죠. 무량한 장난 아닌 빛을 쏴서 시방의 모든 큰 지옥을 두루 비춰서 중생의 고통을 소멸시킨다. 오늘은 지옥 쉰다. 휴업. 두 무릎에서 백만 아승지의 빛을 쫙 쏴가지고 시방의 상하 팔방의 모든 우주의 축생의 갈래를 두루 비추어 오늘은 짐승들도 다 오늘 평안 엔돌핀 막 팍팍 나오게 해주는 세로토닌 엔돌핀 터지게 해주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꼽에서 빛이 쫙 나가서 백만 아승지의 광명을 낳아서 시방의 모든 아기들의 세계, 아기들이 그냥 갈망에 막 그 허기져 있는 사람이죠. 욕망에 늘 결핍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 그날 하루 욕망이 채워지겠죠. 조용히 편안함을 느끼겠죠. 그리고 옆구리에서 좌우 옆구리에서 빛을 쏴가지고 인간들 세계를 비춰주면 그때는 그 순간은 인간들이 안식을 취한다. 우주 대통령이라 그래요. 우주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는 날이라 그날 하루 지금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루다라고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그 제가 그냥 말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날 하루 그 순간이라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인간들도 그날은 참 지구상이 전쟁도 안 하고 안식을 얻겠죠. 남들하고 안 싸우고. 다섯 번째 손바닥에서 두 손바닥에서 빛을 쏴서 시방의 모든 하늘 사람들과 아수라. 아수라도 신들입니다. 하늘 사람들인데 아수라는 이제 분노와 전쟁의 신들이죠. 싸움 좋아하는 원래 인도의 신들이라 아수라 따로 나눴는데 다 아무튼 하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수라를 하늘 사람들 쪽에 그냥 붙였을 때는 5도가 되고 아수라를 따로 빼면 6도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궁전을 두루 비춰준다. 두 어깨에서 빛이 나가가지고 모든 온 우주에 존재하는 성문들, 아라한들한테 다 빛을 쏴주고요. 예. 목덜미에서는 빛이 나가가지고 또 벽지불, 아라한보다 레벨이 높죠. 벽지불은 석가모니랑 레벨이 같아요. 벽지불은 석가모니랑 레벨이 같은데 초기 불교식 개념에서는 중생한테 교화하기 전에 석가모니죠. 중생 가르쳐주지 않고 본인만 그 깨달음을 누리고 있는 부처를 벽지불이라고 하고요. 석가모니의 칭호 중에 하나예요. 벽지불도.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연각, 독각 그러거든요. 홀로 깨달았다고 해서 석가모니불이 홀로 깨달았죠. 홀로 깨달은 존재를 독각을 벽지불이라고 하고 인연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연각이라고도 합니다. 인연을 12연기를 깨달아서 독각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홀로의 의미가 강조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만 깨달음의 그 성취를 자신의 자수용보신만 이렇게 누리고 있는 상태, 남들하고 공유 안 하고 있는 분을 벽지불 이렇게 초기불교에서 많이 부르고
대승에 오면요,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아라한보다도 못하거든요. 아라한들도 남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벽지불은 아라한은 소승이면 벽지불은 중승이라 그래서 가르쳐 주긴 하는데 대승보다는 못한 대승과 소승 아라한 사이의 성자로 벽지불을 또 써요. 대승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그런 의미에서 벽지불은 오히려 역사적 석가모니에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소승 철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되게 대승적인. 예. 실제로 여러분 석가모니 교단은요. 아, 여러분 그 어떻게 상상해야 될까요? 지금 남방불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열반에 드는 걸 강조하고요. 열반을 강조하는 거는 소승적이에요. 힌두교나 남방불교, 지금 남방불교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아주 도덕적인 계율을 중시해요. 근데 이 도덕적인 계율 중시도 지금 남방불교에서 중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석가모니 계실 때니까 그때는 더 철저해야 됩니다. 팔정도가 원만하게 굴러가야 되고 그 다음에요. 팔정도가 원만하게 가면서 뭘 하냐면 자비심을 엄청나게 배양시켜요. 사무량심이라고 시방의 온 우주 중생을 다 도와야 된다는 것을 자비심을 배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라한들은요 비 왔을 때 안거할 때만 서로 모여서 같이 있지 대부분은 길에서 전도하러 다녀요. 계속해서 석가모니는 아라한들을 파견합니다. 여기저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대승 조직이에요. 지금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양반들은 도시 가까운 곳에 살아요. 숲에 살지 않아요. 아주 숲은 안 돼요. 탁발하러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탁발하기 좋은 도시 바로 나가면 지금 저희 학당이 있는 저 북한산 쪽처럼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서 아주 시골로 가기 전이 있죠. 그쯤에 그런 큰 정사를 지어놓고 거기 살면서 탁발하러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걸어가는데 한 몇 시간 걸어 나가면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금방 걸어 나가서 밥 얻어서 빨리 와서 또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얻고 그분들이 주로 또 도심 포교를 다녀요. 석가모니도 계속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니까 비 오면 안거에 모여서 공동 생활하고 또 비 안 올 때는 아라한들은 특히나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요.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활발하게 교화 사업을 하러 다녀요. 전도를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입니다. 한 명이라도 이 진리를 모르게 두지 않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되게 중간적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은 되게 열반지향적인데 하는 거는 엄청 그 홍익인간적이에요. 대승적이에요. 나만 알고 있지 않겠다는 이 공유하겠다는 게 아주 커요. 그래서 이런 공유하는 부분을 강조하면 보살도가 되고 대승이 나오고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만 강조되면 소승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는 소승적이에요. 더 석가모니 때랑 달라요. 석가모니 만약에 석가모니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도를 펴면요 계속 길로 아라한들이 돌아다닐 겁니다. 도를 아시냐고 도를 아냐고 거기서는 안 물어볼 거고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요즘 좀 괴로운 게 있는데 여러분 그 괴로운 거 풀어주겠다고 팔정도 얘기해주고 세상이 무상고 무아요 이런 얘기 이걸 되게 적극적이에요. 재밌죠. 그리고 석가모니도 엄청 바빠요. 그래서 왕들이 와서 막 조언 구하죠. 뭐 하죠. 사람들 또 본인은 본인대로 제자들은 또 다른 데 파견하고 자기는 또 다른 데 스스로 가서 또 전도하러 다닙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고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남방불교를 가지고 초기불교를 상상하시면 좀 힘들어요. 지금 분들은 엄청 대접받는 거예요. 저 남방불교는. 다 시주 막 화려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스님들 그냥 딱 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국가적으로 스님들을 모시잖아요. 그때는 그런 느낌보다 국가에서 분명히 집도 지어주고 많이 했지만 정사를 지어주고 했지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온 중생을 다 알아 만들어야겠다는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불교는 초기 불교식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모든 분들이 막 견성 못 했을까 봐 여러분 걱정돼서 집 방문하는 스님 보셨어요? 뭐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견성 못 했을까 봐 혹시 몰라 모르시나요? 몰라 알면 죽이는데 막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막 했던 그게 그래서 석가모니가 사대성인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지금 남방불교나 지금 한국불교 하듯이 저 숲에 들어가 앉아 계셨으면 사대성인에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런 성자는 인도에 셌어요. 몇천 년간 쎄고 쎘어요. 그런 성전 지금도 쎘는데요. 다른 짓을 하신 거예요. 일반 그 인도 성자들이 안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계 시대에 뭔가 해법을 제시한 거죠.
이해되시죠? 상인들은 상인들한테 도를 펴주고 적절하게. 정치인들한테는 정치 잘하는 법, 상인들한테는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법. 석가모니가 다 중생들 오면 그 사람들한테 바로 해탈하라고 안 하고 올바르게 양심적으로 사는 법. 황금률을 계속 얘기했다고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 그런데 왜 여전히 다른 성인들하고 좀 차이가 나냐면 그래도 열반이 최고지롱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도 열반이 짱인데. 출가해서 열반 드는 게 짱인데. 이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대승불교에서 볼 때 벽지불이라는 존재가 역사적 석가모니에 되게 가깝다고 봐요. 대승에서 말하는 중승이라는 존재가 아라함보다는 엄청난 교화력이 있고 대승적인데 실제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뭔가 교화의 제약이 있는 출가자 위주인 여전히 석가모니의 가르침 법구경이나 여러분 수타니파타 여러분이 바로 적용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그거는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제가자들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그 책에 나와요. 지금 그 가정에 있다면 빨리 집에서 나오라고 써 있어요. 법구경에 집에서는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집에서는 구현되지 않는 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구경에 써 있어요. 집에서는 절대로 청정한 삶을 살 수 없으니 빨리 출가해라. 출가해서 혼자 다 강가에 앉아서 새벽을 맞으며 깨어있는 그 아름다움을 계속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듣다가 가족들 돌아보면 다 카르마 덩어리죠. 여기만 벗어나면 내가 진짜 아라한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 그렇게 그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다른 4대 성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속세와 이 출가자를 되게 구분했던 점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석가모니는 출가자 위주, 열반 그 위주 때문에 확 대승적이지는 않는데 삶은 정말 대승적이시라. 오묘하죠. 그 오묘한 자리를 지금 제가 볼 때 중승, 벽지불로 대승불교에서는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벽지불의 몸 얘기할 때 그 얘기까지 또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면은요. 그 정도 가르침만 지금 이 땅에 퍼져도 되게 사람들이 또 많이 깨어 있을 텐데 하는 것도 있어요. 또 부작용도 있지만 지금 뭐 좋은 예전에 좋았던 건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양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자명한 진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더 읽고 쉴게요. 자 이제 얼굴에서는 빛이 착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시방의 모든 초발신 보살이면 일주보살이에요. 그럼 학당으로 치면 초발신주를 보통 일주로 하는데 학당에서 1급이라고 하는 근데 이 화엄경에서 초발신 그러면 초발신주는 일지를 말할 그게 더 크네요. 공산이에서 일지부터 구지에 이르는 보살의 몸을 두루 비춘다. 제 주장이 화엄경은 일주, 일지 같이 봤다는 게 제 주장이니까 화엄경 입장에서 보면 초발심에서 구지면 일지에서 구지에 이르는 보살의 몸을 두루 비춰준다. 두 눈썹 사이에서 백만 아승지의 빛을 쫙 쏘면 악마의 궁전이 나타나지 못하겠는 그때는 그 우주에 마왕 파순이라고 이 욕계의 지배자거든요. 욕계의 지배자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가 그때만이라도 안 움직이 못 작동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마왕 파순을요 보면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거기 나온 스미스 여운이 마왕 파순 불경에 나오는 마왕 파순이랑 똑같습니다. 묘사가. 그래서 석가모니 깨어나려고 할 때 수행하려고 할 때 계속 나타나서 방해해요. 이 우주가 이 매트릭스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욕계의 우주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왕 파순.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이 욕망을 내려놓고 욕계의 우주를 벗어나려고 하면 꼭 찾아가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한테도 찾아가서 계속 방해해요. 지금 너 전륜 상황 되면 좋지 않냐. 지금 여기서 왜 더 무리할 필요가. 백성을 생각해라.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욕계를 벗어날까 봐. 자기가 욕계의 지배자거든요. 마왕 파순이. 그래서 스미스 요원 같은 존재. 이 존재가 이제 예수님한테도 나타나죠. 예수님 금식 기도할 때 40일 나타나서 천하에 네가 내 말만 들으면 천하에 다 줄 수 있다. 뭐든지 네 욕망 다 채워줄 수 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을 상징해요. 그냥 이 존재는 실제로 이런 존재가 우주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욕망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불교 이론대로라면요. 욕계 꼭대기 하느님이 마왕 파순이기 때문에
인드라 신보다 높은 존재예요. 이 마왕파순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욕계의 지배를 상징해요. 여러분 마음에 욕망이 나게 만드는 그 존재를 그 마왕파순이라고 인격화해서 이름 붙인 겁니다. 아무튼 그게 작동보단 돼요, 그때는. 그리고 정수리에서 두 눈썹 사이에서는 악마의 궁전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시방의 모든 십지보살들을 두루 비춰준 다음에 정수리에서 빛을 쏴가지고는 일체의 부처님들의 도량의 모임을 비춘다. 또 십지보살 말고 부처님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또 묘사하죠. 이럴 때는 그냥 비로자나불이라고 보세요. 비인격적 비로자나불과 또 빛이 통하고 있다. 자, 10개 우주를 나눴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 탄생할 때라 온 우주의 빛이 다 나가서 각 우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여기까지 그림 그려지시죠? 우주를 10개로 나눠서 지금 온 우주에 십지보살 탄생을 알리고 안식을 주고 다 뭔가 이 고통을 소멸시켜줬어요. 이게 이런 존재가 지금 십지보살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또 다음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